지금까지 식전 행사를 마치고요. 이제 본 행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잠시 물러났다가 2부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본 행사 사회는 법무법인 주원이 김규호 변호사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구국포럼 급박한 국가안보 대책과 국민통합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 사회를 맡게 된 법무법인 주원의 김규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행사가 분주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대리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행사 중 휴대폰은 반드시 진동으로 변동을 해주시고 부득이한 통화는 행사장 각 내부에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는 1절만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재창.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사에 앞서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정면 좌우측 스크린에 우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석례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참석해주신 대빈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쁜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국회의원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국회의원분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위 외교통상위원장이신 박상웅 자유미래포럼 대표님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로 바쁘신 일정을 고려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윤종필 의원님께 간단한 축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라 안보가 매우 위태롭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같이 겪어봤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서도 안보 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래식 무기 체계나 방어로는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섰습니다만은 소위 절대무기라는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고 그것의 투발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들, 심지어 ICBM까지 개발하면서 이제 재래식 방어체계나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서 대한민국이 촛불 앞의, 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국방비를 북한에 비해서 많게는 7, 8배를 더 쓰면서도 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듯이 또 우리가 늘 숨쉬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안보는 튼튼하게 지켜질 때는 고마움을 모르지만 안보가 무너지고 국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소위 부자 몸조심한다고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데 대해서 늘 수세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나라를 지키려는 결기를 가지지 못한 국민들 그리고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한 대통령들, 국방 지도자들 이런 것이 쌓여서 북한은 집요하게 오로지 죽기 살기로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핵무기를 개발한 그런 탓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책은 우선 북한 미사일 체계를 방어할 만한 방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SM 미사일 체제, 사드 체제, 또 팩3 체제 이런 것이 한 10조 정도면 조기에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부는 겨우 미군이 가져오는 사드 하나도 배치를 반대하고 오락가락 우왕좌왕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는 큰 목소리를 내서 정부를 압박하고 해서 소위 삼축 체제 중에서 KAMD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킬체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 동맹에 기초한 단단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똑부러진 대답은 내놓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있는 저들이 너무 죄송하고 또 여러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시도록 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끝까지 힘을 합치고 모아서 조기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모임을 앞장서서 주선해 주신 이건계 회장, 또 김세환 장군님 다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예절이죠? 왜 자격이 없습니까? 예? 잠깐만요. 저는 왜 쫓아가셨어요?
초청하셨어요? 자, 잠시만 진정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행사를 축하하고 힘을 모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하시면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안보가 중요한데 안보가 무너지기 전에 제가 나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 올 자격이 없어. 아, 여러분.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초청하지 마시든지요. 정정당당하게 저 사무실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행사 진행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올 회의 끝까지 다 보시고 하실 말씀이 끝난 후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왔고, 제 개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오셔서 제하고 토론을 하시면 되고, 행사를 방해하셔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앞장서서 조기에 이런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데 적극 주장할 테니까 국민들도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 정부로 하여도 조기에 하여도 기분 바치고 그렇게 하십시다. 네, 저는 오늘 주신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연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중 여러분께서 원활하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 지나간 것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하나로 뭉쳐서 우리 안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보 곧 국력인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랐던 그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비록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뭉친다면 충분히 또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나간 얘기들을 그만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경제도 있고 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을 여러분들 나라 지키는 거에 오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고, 그리고 뭉쳐야 삽니다. 흩어지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 가지 꼭 명심하시고 끝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전국 구국동지회 김세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충성!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김세환 회장입니다. 금일 국가안보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국기는 지난달 3일 제6차 핵실험을 실시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폭탄의 소형화에 성공했다 하고, 또 9월 15일에는 비행거리 3,7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이제 미국 본토를 때릴 수도 있고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고 겁박 호언함으로써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위중한 현 상황에는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국내의 모든 정책은 더욱 쉽게 나라가 망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끈질기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요구하며 한미동맹을 와해해서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려는 시도를 해왔고 우리의 주적 북기가 핵개발을 완료하여 나라의 존망과 국민들의 생사가 위급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며 한 문제는 오로지 대화로 풀겠다 하더니 지난주에는 이러한 애고 안보 위기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완전히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스럽습니다. 그 외에도 느닷없이 세계 최고의 기술과 안전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고 러시아 가스를 북한을 통해 들여와서 화력발전으로 이를 대처하겠다 하는 발상은 모두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우리나라 핵무장 잠재력을 근원적으로 없애며 유사시에는 그들이 우리 에너지원을 차단하여 우리로 하여금 전략적 패퇴를 가져오게 하겠다는 종북 좌익 세력들의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경제정책에서도 일용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숫자의 대폭적인 증가, 최저임금제 시급증에 부자증세, 청년수당 등은 모두 포퓰리즘적인 정책들로 재원 확보나 그에 따른 부작용들은 전부 외면한 채 곧 나라가 폐망의 구덩이로 몰아가려는 저들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박하게 좌경하고 치닫고 있는 문 정권이 국가 전망의 기본인 국방 안보 체계를 크게 훼손시키고 재반 경제정책에서 실정의 결과들이 노정돼서 국가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면 즉각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를 기다리는 수천만의 애국 국민들과 함께 들고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되찾는 태국혁명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난국의 현실에서 오늘 국가안보와 애국국민 통합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실 세 분, 좋은 인사 말씀을 해 주실 최성민 목사님, 그리고 강연을 직접 해 주실 이경계 변호사님과 허남성 군사 문제 연구님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의관 대강당에서의 강연과 안보 결의대회가 대한민국 국국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내신 최성규 인천 순복음교회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 모임을 주선하신 이건계 회장님은 제가 청년 때부터 존경하고 아주 멀리 계신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저 만나자고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식사값은 항상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밥 산다고 놓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사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먼 데서만 뵀던 우리 이범 회장님이 너무 애국자이시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회장님이 하시는 일에 언제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 참석을 했어요. 참석만 하겠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급박한 안보 대책을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국민통합위원장을 했으니까 국민통합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아닙니다. 저는 이 회장님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조금 국민통합의 길 내가 했던 일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온 국민이 아팠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국민일보의 광고에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입니다. 누구에게나 나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대 화합, 국민대 통합,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은 조화와 화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힘을 합하여 함께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서로 손잡고 화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모두 아픔을 안고 서로 화해하고 나아가 미래를 위해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민대 화합이 되려면 서로 용서하고